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고가 권역 자체에서 움직임을 이렇게 이제 보이다가, 그죠? 보이고 난 다음에 주가는 이제 빠져버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 125일선 밑에 이만큼 내려가는 것은 시세가 뭐 거의 지금 뭐 죽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이제 수주가 나타난다, 수주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수 있지만, 우리가 이런 조선주 같은 경우에 수주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곧장 이제 경기가 살아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1년에서 2년 정도의 이제 딜레이가 걸려요. 이제 이 이후에 수주를 받고 곧장 건조를 하는 게 아니고, 1에서 2년 정도 시간이 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건조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채용 공고가 막 뜨고, 뭐 기업이 이제 살아나는 거죠. 그냥 지금 수주를 받고 있다는 것은 지금 당장 이것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돼가지고 처음으로 한게 뭐냐면, 그때 경남 경제를 살리겠다고 해가지고, 그때 대우조선해양입니까? 거기를 그때 방문했었죠. 예. 그거는 결국에는 의중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수주가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1월달, 2월달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내년 1월달, 2월달 되면 1년 정도 되는데, 그럼 올해보다 내년에 좀더 달라질 수 있는 분위기다. 그럼 현재 권역에서는 지금 바닥을 지금 현재 다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넘어갈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다만, 이 삼성중공업이나 아니면 이런 조선주들이 엉덩이가 엄청 무겁습니다. 막 쉽게 옛날처럼 팔딱팔딱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상당히 무거워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단기 뭐 레이스를 하는 기업들이 아니거든요. 조금은 중장기적으로 시간을 조금 가지면서 봐줘야 되는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실적도 잠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매출액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자는 규모가 크거든요. 이게 왜 적자가 나타나냐면, 실제적으로 얘네들이 이제 돈을 빌려서 진행을 합니다. 조선도 그렇고 건설도 그렇고 건축이나 이런 기업들, 철강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 자기네들 돈으로 먼저 하는 게 아니고 돈을 땡겨 써서 건조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돈을 받아요. 우리가 계약금이 있고 완료가 되고 난 다음에 잔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아파트도 어때요? 아파트도 건설사가 먼저 짓죠. 지을 때 자기네들 돈으로 짓느냐? 아니죠. 은행에서 대출 땡기죠. 대출을 땡겨가지고 자기네들이 물건 사고 다 하고 난 다음에 아파트 짓고 난 다음에 나머지 나중에 입주될 때 우리한테 돈을 받는 거잖아요. 은행 이자까지 포함해가지고 우리한테 땡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은 뭔가 선박이 건조된 게 없는 거예요. 수주는 맞는데, 수주는 지금 현재 받고 있는데,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아직까지 수주는 받는 거지만, 그러면 자기네들이 열심히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열심히 만들지만 중요한 것은 잔금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안 들어왔죠. 안 들어오니까 영업이익이 적자인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런 것들은 바뀌는 데까지 시간이 1에서 2년 정도 시간이 좀 걸린다.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이제 턴어라운드 되는 데까지 시간이 그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구간 자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다만 엉덩이가 무겁다.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